명산강과 섬진강이 감싸주는 화수는 전라남도의 중심이자 호남 정맥이 가로지르는 산 좋고 물 좋은 우리네 고향입니다. 고색 창연한 선대 유물뿐 아니라 선사시대와 그 이전의 발자취 또한 다양해서 세계의 자랑할 보물이 가득하고 녹음이 우거진 자연은 생명의 힘이 넘쳐나며 천하 제일정 또한 수두룩해 화산은 자만치 놓고 봐도 가히 명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펴보고 그 화산에서 나고 자란 화산 주민들의 삶도 따뜻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명품 화산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자 수명한 남주 명향이요 순후 지향이라. 옛날 우리 선조들은 화순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빼어난 정치에 명승지가 많고 온순하고 인정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고을이란 뜻이죠. 환경이 이렇다 보니 우리 화순 사람들을 생각하면 꼭 이 석불과 닮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진난만한 얼굴에 티끌 한 점 없는 해맑은 미소. 말 그대로 얼굴에 화순하고 쓰여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 화순이 지금의 화순군으로 정식 이름을 올린 지 벌써 1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순 100년을 추억하며 사라지고 잊혀진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절로 흘러가버린 세월. 하지만 우리 화순에서 가장 오래전 일을 기억할 만한 분을 찾아 나섰습니다. 현재 화순군 고령자이신 하인석 어르신이죠. 아유, 어르신 안녕하세요. 큰 것이 좀 작은 있고 여자가 좀 남자가 있고 우가 좀 아리가 있고 긴 것이 좀 짧은 것이 있고 그 이혼으로 돼 있거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배고프고 고단했던 기억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땐 왜들 다 그렇게 가난했는지. 하지만 어르신의 기억 끝자락에서 건져낸 순수했던 시절이 미소를 짓게 합니다. 세월 때문에 사라진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편하자고 만든 댐 때문에 15 마을이 수몰되어 다시는 갈 수 없는 고향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화순뿐만 아니라 지난 60년대, 70년대는 많은 것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 화순역과 능주역, 이양역 같은 기차역도 우리 화순 사람들의 소소한 추억들이 이제 기억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지금의 화순이 있기까지 화순 주민들의 발이 되고 친구가 되고 소통의 유일한 창구가 되어줬던 역들은 현재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 과거처럼 북적대지도 설레지도 않습니다. 화순역은 지난 1928년 3월 1일 영업을 시작해 근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학생 그 통학생도 많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농산물 이걸 이제 광주에 이렇게 그 담아가지고 기차를 타고 남광주에 이렇게 가서 이제 파는 그런 기억도 생생합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기억 중 하나는 바로 화순 탄광입니다. 이곳은 이제 거의 화순에서 유일하게 남은 탄광입니다. 넓은 호남평야 가까이 있으면서
유난히 산세가 컸던 화수는 질 좋은 석탄 생산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1905년 처음 광업권을 등록했고 이후 석탄 수송을 위해 1942년 화순 보감선이 부설됐으며 이후 50년대와 60년대 그야말로 검은 황금의 시대가 펼쳐졌으니까요. 1400명 돼가지고 생산을 갖다가 뭐 하루에 뭐 1000 막 500톤씩 이렇게 하루에 생산을 했고 몇몇 사람들의 기억 속에나 남아있는 옛 보감역은 한때 세상의 영화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보감역 근처에선 지나가는 동네 개들도 돼지고기를 끼니 때마다 얻어먹었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돈도 사람도 넘쳐나던 곳. 지금의 화순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젠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하게 우리 화순 주민들과 하나가 되고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인돌을 비롯해 수많은 고사찰과 풍류를 알았던 옛 선비들이 거쳐갔던 곳, 그리고 국보와 보물을 비롯해 각종 유물이 옛스러운 화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불천탑 운주사, 유마사 폐련부도, 다양한 풍교와 옛 충절을 모신 그리고 이서면 은행나무, 춘향면의 화순 천태산 비자나무 등은 묵묵히 천년의 세월을 견디며 화순 주민과 함께 오늘의 이름이 됩니다. 여러 곳, 여름 건물도 없고 별로 안 컸지요. 근데 많이 발전되었어요, 지금은. 화순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또 하나는 바로 주민들 곁에 있는 장날입니다. 장날은 소통의 날이었고 배고픔을 이겨내는 날이었고 함께 어우러져 박장대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손주들 신발을 구경하는 노인들, 사모님과 두 손 꼭 잡고 장을 보는 주민, 그리고 20대와 학생들까지 장날은 사람 구경하기도 좋은 날이죠. 순박하지만 삶의 현장에선 누구보다 에너지가 넘쳤던 화순 사람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현대화된 농수산물센터가 주변에 흔하지만 여전히 화순에 장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해맑고 순수하며 인심 좋은 화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사라져간 것들도 있고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화순의 지금은 새로움이 더 넘쳐나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화순으로 귀농한 청년 농부들이 우리 화순의 심장을 새롭게 뛰게 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특색 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귀농과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청년들이 이곳 화순에 토를 잡고 내일의 부농을 꿈꾸며 오늘도 술땀을 흘리고 있죠. 꼭 하필이면 이 화순군에 와서 사시려고 하는데 했던 그런 이유가 있나요? 화순이 이제 순천이나 이제 광주 같은 이제 신도시나 조금 도시화돼 있는 데가 많아서 이제 화순이. 팔로우가 잘 돼 있어요. 이젠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에서 유일한 화순 백신 산업 특구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백신 산업 특구를 단계별로 성장해 왔습니다. 화순 백신 산업 특구가 K-바이오 주역이 될 수 있도록 K-방역이 한류의 한 축으로 전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건 이제 엄연한 현실입니다. 남다른 해안으로 K-글로벌 백신 허브를 목표했던 우리 화순군은 대한민국의 2025년 글로벌 백신 시장 세계 5위 달성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어 백신과 생물의약품 제품화와 생산까지 전 단계를 원스톱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지자체라는 것은 우리 화순의 무한한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옛 선조들이 살아오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또 앞으로 미래 세대가 살아갈 우리 땅 화순. 그 화순의 100년은 어느덧 지나갔습니다. 지금의 화순이 있기까지 함께 땀 흘려 일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왔던 수많은 화순 주민들이 없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요? 이제 화순은 지난 100년을 기반으로 미래 10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자연과 순박한 주민들이 한쪽 날개가 되고 최첨단 의료복합단지라는 미래 성장 동력이 또 다른 날개가 되어 힘차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화순의 비상. 이젠 우리 대한민국의 비상이 될 것이라 믿어봅니다.